네. 네, 제가 원래는 4월 11일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대한사랑에서 7회에 걸쳐서 서울, 부산, 광주, 전주, 대구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동안 제가 많은 것을 새롭게 정리하고 또 그걸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회 강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오늘 종합 이렇게 하는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 주최자에서 오늘 꼭 참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루 체류비 주면 내가 참가하겠다고 그래서 참가를 했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안경전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뵙지 못하던 우리 박정학 선생님, 또 박계옥 선생님, 이창구 선생님, 그래서 오랫동안 뵙지 못하던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이 주최자 측에다가 체류비를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보람되고 이렇게 큰 모임이어서 너무 저 자신이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저 자신이 강연을 하면서 저 자신이 의식화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강단 사학자들이 소위 한단고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펴낸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복기대 선생님 같이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할 실력도 없고 한마디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외람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투에는 이 보병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 포로서 한포 사격을 하는 한마디로 원격 지원하는 이 포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기대 우리 교수님은 아주 최전방에서 역사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저는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멀리 원포 사격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 책을 읽어본 결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우리 환단곡에 나오는 역사 내용이 전부 이제 위서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에 관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의 그 내용들을 알고 또 역사를 다루는 방법, 역사 철학도 이제 배워서 압니다. 제가 1981년도에 환단고기를 처음 접했을 때 느닷없이 뭐냐 국내 학계에서는 이게 위서다. 한마디로 전혀 볼 가치가 없는 책이다. 이런 것이 또 미국의 저의 귀에 들려와요. 그런데 그때 그 강단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신학하는 저로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에서는 이미 구약성서나 신약성서 이것이 100년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도 진짜가 없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복음서 이 기록들이 하나도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저자도 불분명하고 시대, 장소 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100년 동안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이 위서를 극복하는 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위서 논쟁은 기독교 안에서는 끝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 학계에서는 느닷없이 지금 와서 위서 논쟁을 벌이니까 저는 이러한 그 신학에서 배운 확신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환단고기에 대한 할 일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한 우리의 역사적인 문헌으로 그렇게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에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는데 세 권 다 해서 뭐냐면 이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그 환빠들이 뭐냐 전부 수구 꼴통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가짜다. 아마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 환단고기 지지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한국의 그 보수 전통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고 또 보수 척에 서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저 그건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네 가지로 정리한 건 아까 그 복기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이 조선 500년 동안의 유교, 고려 500년 동안 여러분 불교, 그다음에 일제 35년 동안의 일제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교에 의한 사관, 불교에 의한 사관, 일제에서 생긴 사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 유교 사관에서 쓰여진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불교 사기에서 쓰여진 게 삼국유사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일제 36년, 35년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제 식민이 사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강단 사학자들을 여러 우리 한국 역사에서 나타난 여러 사관 가운데 하나로 공식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빨이 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민족 사관에 고유한 민족 사관에 의하여 쓰여진 그런 역사관은 뭐냐? 그런 책은 뭐냐? 이런 문제가 자연히 그래야 네 번째로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바로 우리의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한사랑이 난가, 우리 민족 고유한 전통은 선도사상이고 신교문화하고 난가문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난가, 선도문화에 의한 사관에서 써진 그 책이 뭐냐, 그런 사관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환단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여러분 유교 사관에 쓰여진 삼국사기가 엄연히 역사책으로 있으니까 일제심 강단 사학자 그것도 여러분 그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여러 개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부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저 말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한 뭐 이제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가 그 성경의 위선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뭐냐면 위선 논쟁이 없은 적이 없다, 없었던 곳이 없다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참 놀라운 일이다. 그 놀라운 일이란 건 뭐냐 하면 왜 이 종교 철학 이 역사 속에서는 놀랍게도 계속 이렇게 위선 논쟁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뭐 제가 이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 역사 속에서도 이런 위선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냐면 플라톤의 대화로 그건 플라톤이 썼다고 하지만 그건 플라톤이 내용이 아니고 전부 소크라테스의 글을 전부 플라톤이 뭐냐면 자기 것인 걸 갖다가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의 위서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구약성서 창세기가 처음에는 전부 이 모세오경이 썼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해서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는 얘기를 갖다가 자기 글에다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모세보다도 훨씬 오래된 얘기가 모세오경에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광단사학자들이 환단고개를 갖다 트집다는 가장 큰 이유들이에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구약성서 창세기 그 이후에 모든 책들이 그 원래의 저자 이름하고는 완전히 딴판 후대 사람들이 쓴 글이다 하는 그거예요. 그보다도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신약성서에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있지만 그 가운데에 마태가 쓴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according t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한 그 사람에 견주어서 본 책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 문명사 쪽으로나 어느 역사나 전통 속에서 다 이런 위선 논쟁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모르고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은 구태여 뭐냐면 우리 문헌만 가지고 그걸 위선 논쟁을 벌리냐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 강단 사학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그 갇혀가지고서 좁은 시각에서 이 문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면서 그 문헌을 보는 견해가 달라왔는데 그것에 한 가지만 가지고 집착하면서 그걸 위선 논쟁을 벌리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 강단 사학자들이 벌리는 이 위선 논쟁은
틀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시대에 어긋난, 나는 그 이 한마디마다 촌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촌스럽다고. 그런 식으로 위서 논쟁을 벌리라는 것은 이 전체 세계 문명사회 흐름과 세계관을 보는 역사관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 걸 모르는 그 촌뜨기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를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보고 촌스럽다 하는 것이 제일 듣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강단 사람들을 촌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쁘다 소리는 들어도 촌스럽다 소리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환단고기를 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 제가 이 네 가지로 지금 강의를 다니면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혼각축론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우리 이 소위 이 환단고기를 찾는 분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 단군을 또 신하라 그러면 또 입에 거품 물고 막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책 100권보다도 신화 한 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왜 모르세요? 이것도 신화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도 일본 사람이 심어준 거고 신화의 가치를 모르는 이것도 촌스러운 짓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굉장히 가슴이 찔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꾸 당군을 갖다 신화라 하는 데에서 거부감을 갖는 거. 여러분들 그 시도 있습니다. 역사보다도 신화가 더 중요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신화라는 말을 저는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이 당군 신화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서쪽 백인 코케시안과 그다음에 이 동쪽 이 아시아 몽골리안을 크게 지도로 나눌 때 이렇게 동서를 나눌 때 이건 마치 우리 뇌를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우리가 좌반구를 나눌 때 왼쪽 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만 오른쪽 뇌는 상당히 정서적이고 상당히 이 내면적 사고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희한하게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마치 우리의 뇌와 같이 이렇게 우랄 산맥 고 이렇게 나눌 때 저쪽 백인들은 상당히 호랑이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이 동쪽 우리 몽골리안들은 이 곰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바깥으로 외향으로 나아가면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지식을 발달시켰고 우리는 뭐냐면 내면적이고 상당히 이런 그 명상적인 이런 세계관을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단고기를 이렇게 볼 때에 환단고기를 볼 때 최초의 이 문명 충돌 저는 그걸 좌뇌와 우뇌 충돌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명 충돌로 본 뇌 이론이라는 제가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최초의 문명 충돌은 문명 갈등은 바로 이 동쪽에서 건너간 슈메리안들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문명을 건설한 거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쪽 그 이 지금 서양 그 코케시안 백인들의 시조인 아스리아에 의해서 이 우리 슈메르가 제3 우르 왕조가 결국은 BC 한 2000년경에 이렇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몽골리안과 저 백인 호랑이와 곰 문명의 충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질 때 그 이후로 오늘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문명을 보는 시각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한때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그러니까 또 다시 징기스칸이 또 서쪽을 가서 아주 휩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바로 우리 시대라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저 코케시안 백인들이 이 아시아 몽골리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환단고기를 읽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 몽골리안 아시안의 자존심 한마디로 말해서 저 서양 문명이 처지려고 있는 잘못된 병폐를 우리 동양 문명으로 고치고 시정해주는 이런 커다란 웅비하는 혼각축론의 시각에서 바로 그 문명사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전국 다니면서
예, 다 보여진 화면입니다. 저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성우 선생님하고 2003년도 그때 뭐냐면 인민문화공전에서 북한 학자들하고 남한에서 올라간 단군학계 회원들하고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단군학계는 그때 제가 이제 단군학계 회장을 했는데 이 장면은 그 전에 2001년도 6.15 1주년 행사를 금강산에서 할 때 그때 제가 그 김일성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사회과학원 교수들 막 뒷다리를 잡고 도저히 환단고기 문제가 남쪽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연구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발표하자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서 환단고기는 환단공기뿐만 아니라 기원사원은 참된 역사이고 고고학적으로 모두가 증명이 되는 자료들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학자들이. 예. 그리고는 그 인민문화공장 옆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가니까 역사박물관 앞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바로 그 환인 8대, 환웅 18대, 당군 49대 그 역사 이 연대표를 그대로 적어놨고 그다음에 당군동을 가니까 조성우 보셨잖아요. 당군동 양옆에 그 전부 다 조각상을 내는데 그게 바로 환단고기에 의한 당군의 그 아들들의 상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북한에서는 이 환단고기 기원사를 진짜 역사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환단고기는 결코 태극기 부대나 우파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북한의 주체 사정을 하는 사람이 환단고기를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문익환 목사라든지 박순경 교수님이라든지 이해양 목사님이라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서 목 읽고 나온 게 말이야. 한동국이 천부경 삼일신고를 읽고 나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김희경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얼마나 앞장서서 통일하는 좌파입니까? 그렇지만 이 양반이 지금 환당 자기 남편과 함께 이런 환당국이 전도하는 전도사가 돼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 환단고기는 그야말로 남북이 이제 남북이 정말 같이 우리가 같은 뿌리로서 내릴 수 있는 책이라 하는 거고 앞으로 이 통일을 내다볼 때 이 환단고기야말로 남북을 갖다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남한에서의 좌파와 우파를 갖다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역사책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념적으로 이 환단고기는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하는 건 이제 호응각축론의 시각에서 본 거고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이 세계 종교는 불교니 기독교니 하지만 크게 나눌 것 같으면 인격신과 비인격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인격신을 강조하는 종교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복을 내려서 건강을 주셔서 빌 때 들어주시는 사람과 똑같이 들어 이걸 인격신관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우리 동양 쪽으로 올 것 같으면 그런 뚜렷한 내가 빌고 기도하는 그런 대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화, 도나 깨달음 이런 걸 강조한다. 이게 두 가지가 인격신관과 비경제신관이 두 가지가 아주 양립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스리랑카에서 막 폭탄도 터지고 지금 막 그 IS 같은 이런 종교 집단들은 강력한 인격신관을 믿는 그래 가서 막 아프간에서 가서 막 그냥 불상을 갖다 폭발을 시키는 따지고 보면 모든 갈등의 정치적인 갈등의 원인이 인격신과 비인격신의 갈등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인격과 비인격이 음양오행의 상승상극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인격신과 비인격신, 남성신과 여성신이 어느 하나가 억압하고 억누른다 해서 절대로 죽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냐면 음양오행에서 억누르면 저 반대쪽에서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상생상극하는 관계, 신관도 그런 상생상극 관계에 있다. 그게 바로 그러한 신관을 그려놓은 것이 여러분 환단고기다 하는 거예요. 삼성기 첫 페이지부터 읽어보세요. 장엄한 종교사관이 나옵니다. 거기는 구구절절이 기독교 같은 그런 강력한 인격신관을 강조하는 반면에 불교의 문화, 도 같은 이러한 비인격적인 신관도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환단고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라는 책이 결코 강단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역사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종교적인 거, 문학적인 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역사책이 아니라 해서 버린다면 이 귀중한 정신적인 종교적인 유산을 함께 버린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이 환단고기의 종교관
신학과는 그것은 기독교와 불교 다른 종교를 갖다 하나로 아우러서 인코러스 할 때 있는 그와 같은 경전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환단곡이라는 책은 과거와 현재와 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문명 사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호모 데우스. 이건 지금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학에 있는 그 젊은 교수가 쓴 뭐 지금 교부 문구 갈 것 같으면 그냥 그 뭐 그것은 뭐 몇 개월째 그냥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베스트셀러 이렇게 선반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 아니 그냥 사피엔스 다음에 호모 데우스가 나오고 21세기의 21가지의 제안 이 세 가지 책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이 호모 데우스라는 것은 인류가 호모 일렉투스 이렇게 직립보행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호모 이제 지금 사피엔스가 우리가 사피엔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사피엔스들이 현재 우리 사피엔스들이 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 하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사라지면 그 이전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 나온 존재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호모데우스의 시대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이렇게 강연 들으러 이렇게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칩을 갖다가 서로 꼽아놓으면 서로 뭐냐면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는 걸 다 할 수 있고 뭐 부부 간의 성관계도 이제는 뭐 결혼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인류가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나 이런 심성을 가지고는 이 지구에 살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예, 이거 사라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사라져야 돼요. 이런 못된 인간들 나라 보세요. 그 어떻게 강한 나라라 해서 약한 나라가 막 쳐들어가서 짓밟고 예? 뭐 이, 어떻게 조금 잘 산다가지고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착서 빼서 살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꼴 보고 살 수 없어요. 나는요 정말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호모데우스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분통이. 그러면 호모데우스가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얘기 말씀드렸죠. 내가 멀리 있어도 서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걸 다 알고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 만날 필요가 없이도 서로 저 사람이 누군가 다 아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선이란 신선 아시겠죠? 신선 문화예요. 신선 문화. 그게 바로 환단곡에 그려놓은 아까 난가 난도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의 끝장면이 뭡니까? 요다 제다이 그게 뭡니까? 바로 앞으로 미래 인류가 나타난 이상상이라는 것은 바로 신선과 같은 존재라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더 이건 뭐 이거 호모데우스를 제가 이제 몇 차례 읽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환단곡에 그려놓고 있는 그 인간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선도문화 낭도문화 이것이 바로 뭐냐 인격신과 비인격신 모든 몸과 마음의 갈등 이런 걸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상 세계관 문명관이 이 환단곡에 그려져 있다 하는 그겁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를 말 못합니다. 또 우리 신학을 공부해서 설교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가 학술 강연이 아니고 많이 설교 쪽이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